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스트레스팀의 발표자 이채원입니다. 저희 스트레스는 지속가능한 발전, 스마트 도시,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주목하여 사람이 살기 좋은 친환경 정에서 아틀란티스를 설계하였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하베스팅을 이용해 에너지 자립을 이룬 친환경 섬입니다. 사장기와 트러스트교 및 모든 차도에 앞전 발전체 블록과 태양열 발전체를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발전 방식을 적용시켰고, 과속 방지 턱에는 공기 압력 펌프를 설치하여 중력 에너지에 의한 발전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에너지는 가로등과 도로 상황 파악을 위한 IoT 센서 네트워크 등에 사용하여 배터리 교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해저 터널을 지난 하이퍼루프는 자기 부상 기술을 사용해 속도는 항공기와 같지만 에너지 소비가 현저히 적은 열차로 운행에 필요한 에너지는 수상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얻게 됩니다. 또한 풍력 발전기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에 사용되어 해수를 이용한 수소 에너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 생활과 여가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설계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는 생태공원을, 외곽에는 해안도로를 두어 도심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합문화센터인 메인타워와 오페라 극장 및 종합경기장과의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여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메인타워 지하의 스마트팜은 주민들에게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하는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마트팜은 재배 환경을 인공지능을 통해 관리하여 실내 청정 재배를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플랜트는 섬에서 발생한 다양한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 미래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스마트 항구는 항구 부지에 연결된 IoT 센서와 증강지능을 활용하여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비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높였으며, 5G를 통해 원격으로 제어되는 무인 자율주행 전기 택시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사고 예방률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섬 전체에 ICT 기술을 활용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시티를 설계하여 전설 속 지성낙원인 아틀란티스를 재현하였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아틀란티스는 다양한 첨단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으로 사람과 자연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스마트시티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